목사님께서 저보고 성안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성안을 잘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전 만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재판국장님이 재심을 받겠냐 안 받겠냐 이러면 재심 재판국원들이 안 된다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국장이 뜻을 거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물을 것이 아니라 본회에서 그대로 재심을 받아들이는 동의제청 가부를 물으셔서 확정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심 국원들을 원심 재판국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잘 하셨는데 불신이 있으니 재심 국원들은 3년조에 이 세 봉천권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3년조와 나머지 재심 국원들을 새로이 재심 국원으로 선정하셔서 진행해 주기를 동의합니다.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자, 3분의 2죠, 이거. 3분의 1, 과반? 과반? 과반 맞습니까? 자, 과반. 여러분, 드디어 리모컨을 쓸 때가 왔습니다. 자, 1번. 예? 동의한 박도현 목사님이 제안한 안에 찬성하신 분 1번을 눌러주십시오. 아니면은 이 반대는 2번을 눌러주십시오. 시작. 그러면 이게 자 종료하겠습니다. 자 기다려요. 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재판 보고는 받았습니다. 다 받았죠. 975대 46입니다. 다 끝나는 거죠? 30초만요. 뭐 청원 있어요? 30초만. 됐어요. 됐어요. 됐어. 자 통과됐습니다. 우리 국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로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국 보고 끝입니다. 다음.